저는 좀그 불안 때문에 부상이 무서워요. 아, 왜냐면 저는 스케이트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승훈이 형 나이 때도 정말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은데 발목 똑같은 부위 두번 연속 골절도 있었고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발목 인대도 있었고 아이고. 이제 무릎 또 있어서 저는 이제 완전 한쪽 라인이 다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과연 이거를 그 나이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할때 부상 먼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훈련에 지장도 생기고. 그 공포도 좀 뭔지 이해가 그럼요. 저는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 나더 이상 못해 하고 최선을 다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무리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무리를 하면 오래 못해요. 여기 계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량을 발휘하는 거가 하루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1년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알려면 내가 어떨 때 무리를 하는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의 취약점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공감된다.